이번 화백 회의로 여왕 덕만의 폐위에 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여왕 덕만은 일찍이 진흥 대적께서 이루신 신국의 영토를 지키지 못하고 고구려와 백제의 번번이 침공을 당하여 대하성을 빼앗겼으며 여인인 임금으로서 당나라 사신단의 조롱을 받아 신국의 자존과 국기를 흔들리게 하였다. 또한 아유광의 상소로운 징조가 여왕은 운을 다했음을 말하고 새로운 왕이 오를 것임을 의미하니 이는 가히 천조가 아니겠는가. 이상 세 가지 이유로 상대 등 비담과 화백 회의는 여왕 폐위를 결의하였으며 여왕이 조정의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도탄에 빠진 신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밝히는 바이다. 신국 화백 회의, 상대 등 비담. 폐위? 폐위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비담공이 진짜로 주도를 하는 거야? 이건 반란인데. 가만 있어봐. 비담공은 지금 명활산성에 있는 거잖아. 응? 이걸 전해야 되는데 명활산성은 반란군 소굴이잖아. 형님은 거기 들어가면 죽어. 가면 죽는데 이건 전해야 되고. 아이씨, 어떡하지? 틀림없이 비담에게 전해야 합니다. 고민할 게 뭐 있어, 형님. 가면 죽는데. 형님이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 일단 튀어야지. 응? 가자. 명활산성. 가면 죽는다니까, 이 양반이. 그러니까 네가 필요해. 따라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기들끼리 모여 화백회의 결의라니. 어찌 이런 일이? 중소 귀족과 백성들을 통역시키는 저열한 술수입니다. 상대 등이 참석치 않은 화백회의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신국의 화백회의를 주재하는 권한은 오직 상대 등에게만 있습니다. 허나 보십시오, 폐하. 결의문에 상대 등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확인하기 전에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상대 등이 없다면 화백회의는 무효입니다. 불법이고요. 만약 상대 등이 있다면요. 정말 상대 등이 결의안을 발의한 것이고 이 이름이 유효하다면요. 만일 그렇다면 상대 등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폐하, 잠시 나와보십시오. 지금 인강전 앞에. 시의부 병사 흑산입니다.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아 찾고 있었사온데 황실을 호위하는 시의부 병사가 어찌 이런 변을 당했단 말인가? 황실을 위협하겠다는 뜻으로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폐하의 반지가 아닙니까? 이게 어찌 이자에게... 비담, 정말 비담이. 비담공, 왜 이러십니까? 누가 보낸 것이냐? 예? 폐하께서 보내셨다니까요. 네 놈은 춘추의 신복이 아니더냐? 춘추가 또 술책을 부리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폐하께서 쓰신 겁니다. 비담공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일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제가 여기 목숨 걸고 왜 들어왔겠습니까? 죽고 싶어서 환장하지 않고서야. 예. 맞습니다요. 어젯밤에 서찰을 들고 추학원으로 찾아와서는 비담공께서 언제 나오실까 계속 기다렸습니다요. 예, 그러다가 벽서 보고 급히 온 겁니다. 이걸 전하려고 목숨 걸고 들어온 거라고요. 또 속을 뻔했군. 일? 춘추와 덕만에게 전하거라. 내가 살아있다고. 예? 그토록 죽여 없애고 싶어했던 이 비담이 멀쩡히 살아있더라. 그리 전하라. 알겠느냐? 만약 이 비담보다 폐하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신다면 이 맹약서대로 비담은 모든 조정의 정무와 권력에 관한 일에서 손을 떼고 속세를 떠날 것이옵니다. 비담. 맹약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비담에겐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옵니다. 폐하! 이제는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예, 폐하. 결의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상대 등의 참여로 결의문이 명분을 갖게 된다면 저들의 세가 더 커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폐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폐하. 예, 폐하. 황명을 내려주시옵소서. 폐하, 어서 황명을. 비담을. 상대 등의 지위에서 박탈하며 신국의 적으로 선포합니다. 만 백성에게 모든 반란 세력을 진압하고 역적을 주살하여 신국의 위협을 달성하라. 그리 알리세요. 예, 폐하. 예, 폐하. 시위부령. 예, 폐하.
박산이라는 그 시위부 병사에 대해 알아보세요. 틀림없이 어젯밤에 죽방에 서찰을 들고 왔더냐? 예, 틀림 없습니다요. 날 죽이려던 놈이 시위부 병사였다. 그 놈에 대해 알아오너라. 예, 알겠습니다요. 상대 등이 흑산이를 조사하라 했다. 예, 산탁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안 되겠다. 흑명단을 불러 모으거라. 예.